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성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이제 곧 10월이잖아요. 10월. 10월에 대박 나는 띠가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대박? 네. 나 생각하고 있었어, 그거를. 그래도 10월 상달에는 요분들은 좋겠다 한 띠가 이제 난 소띠를 봤어요. 소띠요? 소띠를 그 중에 본 게 뭐냐면 이제 50세들 있잖아. 네. 개축생들이 좀 좋아 보여. 어떤 게 좋으냐면 이민년 이제 하반기에 이 양반들의 어떤 이제 새로운 운이 네.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전문이 열린다. 이동이나 이사를 계약하시는 분들도 괜찮다. 그러나 물론 방향은 봐야겠지만 그래도 운때가 좋고 금전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좋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좋아. 물론 경기가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띠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10월에는 네. 뭔가 준비를 해서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소띠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난 이제 50세들 좋다고 보고요. 20대 소띠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솔직히. 뭔가 언쟁이 많고 어떤 거에 부딪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사사로운 어떤 시비도 좀 많이 피해 나가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구설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네.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만 반면에 10월에 좋은 띠를 찍는다 그러면 나는 50세들 난 좋다고 봐. 또 그 위로 가서 소띠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축생들을 보는데 신축생들도 많이 힘들었었거든. 근데 10월부터는 괜찮다. 그래도 개축생들이 더 좋다. 나 이렇게 볼 수 있어. 소띠 말고는 혹시 다른 띠도 있을까? 딱히 찝으라면 못 찍겠지만 지금은 그냥 나는 소띠만 오늘은 소띠만 하고 싶어. 다른 이제 11띠보다는 정말 소띠가 소띠는 뭐고 그중에 뭐 또 따로 뭐 괜찮은 띠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다음 편에 하는 걸로 하고 뭐. 10월에는 소띠분들은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50세들 소띠들 힘내세요. 개축생들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뭔가 시작을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운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2022년 10월에 이제 대박 나는 띠로 유일하게 딱 소띠만 꼽아주셨는데요. 네네. 혹시 뭐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물론 경기가 어려워. 어려운 건 사실이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시작하기에는 겁이 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경기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잘 극복하다 보면 다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